문자야. 내가 너 좋아했던 건 알았니? 네, 안녕하세요. 주현이 김교상입니다. 태연 남편? 아무리 빤내도 안 될 거예요. 저 수입 물건 떼다 파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. 그래도 재수없게 말하는 건 여전히 일관성이다. 주문 들어오면 계속 이러시더라고요. 아,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었어가지고. 아, 너무 이거는 연기를 받쳐주셔도 안 돼요. 감사합니다. 예, 축하합니다. 흔한 시골 동네 모텔이요. 만약에 이 집 저한테 팔라고 하면 파실래요? 무슨 짓을 한 거야? 왜 우리 가족이야? 내가 뭘 잘못했어? 씨와 민수 씨가 예 조심조심 조심. 아 대상 부인 탱구야 숨쉬어. 자 오늘 간 이유가 있습니다. 자리 배치 이유가 있죠. 전 오늘 행복합니다. 예 만족합니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. 자 일단은 소개 올립니다.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체불가 배우죠. 윤계상. 아, 네.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윤계상입니다. 네. 와우. 이제 두 번째니까 가족이에요. 네네. 가족 안 하면 안 돼요? 네? 네? 어? 무슨 소리? 아니에요. 아, 맞아. 가족은 결혼이 안 되니까. 아, 무슨 소리? 아니에요. 저기. 죄송해요. 예, 탱구. 자중해요. 네? 자중할게요. 예, 자중해. 죄송해요. 자, 드라마, 영화, 이제는 예능까지 섭렵한 대세 배우죠. 오늘 한 해가 이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. 고민실 씨!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1년 만에 다시 놀토를 찾아온 고민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놀토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게 토마토 느낌으로. 네. 아, 귀여워. 놀토입니다. 예. 자, 일단은 두 분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.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 어떤 작품인지 작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. 가장 떨리는 순간이죠. 우선 한여름 찾아온 아주 수상한 손님으로 인해서 네. 평온했던 일상이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.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서스펜스 스릴러고. 네. 와. Friday.